여러분들 영상을 읽고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그것에 대한 페이퍼를 받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분석하려면 우선 1차적으로는 영상을, 그렇죠. 감상을 하는 게 우선이 되겠죠? 자, 그럼 영상을 감상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하루도 빼지 않고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 떠나서 지금은, 그렇죠, 유튜브, 뭐 대부분의 어느 정도 취미가 유튜브 시청에 하루의 시간을 할애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부탁하고 싶은 건이 유튜브 시청은 영상 분석이나 과제 제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튜브라는 특성상 어떤 그 이야기 전달이나 컷의 묘사가 아닌 이야기 나열, 그리고 이미지 나열이기 때문에 뭐 거기서 정보를 얻거나 그 시간을 보내는 재미를 찾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영상을 제작하는 어떤 공부로서의 얻을 수 있는 득은 글쎄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버가 목표고 그런 식의 영상을 언젠가는 뭐 과제로든 하거든 같이 프로젝트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만들어낼 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들을 최대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구성으로 전달하는 것. 그렇게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열하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작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일단은 문법적인 부분들을 배우고 난 이후에 뭐 작품으로 승화할 수 있는, 유튜브 같은, 그러니까 나열의 형식도 작품으로 승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후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 일단은 정상적인 보편적인 영상 문법을 받아들이고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감상자의 영역이 아니죠, 이제는. 이제는 여러분들은 메이커입니다. 크리에이터예요. 감상자가 아니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의 위치에 뭐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재미를 찾기 위한 감상이 아닌 분석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올릴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서 영상을 분석하는, 영상을 감상하는 것에 좀 익숙해져야 되겠죠. 영상을 분석하는 이유는, 이 과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냥 감상해서 머릿속에 흩날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업할 것을 표현하는 것에 재료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레고 같은 퍼즐에서 퍼즐 조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퍼즐 조각들이 많을수록 더 재밌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겠죠? 똑같은 감상만 하거나, 비슷한 거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찾거나, 그 분석에 대한 것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조각들이 없어요. 조각들이 몇개안 되는 조각 내에서 만들어봤자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 자, 그럼 영상을 분석할 때, 1차적으로 영상을 선별해야 되겠죠?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분석할 영상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해야 여러 번 봐도 지겹지 않고, 여러 번볼 수도 있고. 그쵸? 이두 번째는 대중에게 공인된 작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흥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들? 나만 좋아하고, 나 본인만 좋아하고,
본인 외에 다른 사람들 타인 아무도 모르는 작품인 경우는 그만큼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전문가의 공증이 된 작품. 그러니까 대중에게 호응을 얻지 않았더라도 어떤 평론가나 그 분야의 평론가들에게 어느 정도 공증이 된 작품. 어쩌면 그렇게 세 번째가 첫 번째, 본인이 좋아하는 것과 맞아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분석할 영상을 선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는 영화,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 모두 포함되어, CF, 심지어 CF도, 잘 만들어진 CF 광고 영상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유튜브나 게임 방송, 이런 것들은 제외입니다. 영상을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차시와 그 다음 차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페이퍼 제출을 제안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뭐, 형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논문처럼 글 위주의 분석 페이퍼를 제출해도 좋고, 이미지들을 나열해서 제출해도 좋고, 어떤 이미지들을 본인 스케치에 의해서 새롭게 창작하는 정도까지 돼서 페이퍼를 제출해도 저도 좋습니다. 제출 방식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첫 시간에 여러분들 본인들 소개에 대한 페이퍼를 제출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어떤 틀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2차시, 3차시 전부 설명을 자세히 듣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표현 방식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겠지만 분석하는 방법의 첫 계단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자면,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감상자의 영역을 벗어나는 커플을 벗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가족들과 영화를 보든, 집에서 드라마를 다 같이 보든, 혼자 드라마를 보든, 은행에서 대기 시간 기다리면서든 잡지를 보든, 앞으로 이제 써서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쓰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말은, 일단은 좋아, 싫어해요. 아, 이 영상, 아, 그 영화 너무너무 좋아. 아, 그 영화 너무너무 싫어. 아, 싫어보다 더좀안 썼으면 하는 말은 짜증나. 짜증난다는 말, 그렇게 안 썼으면 좋겠어요. 좋아, 싫어, 짜증나. 또한 가지 덧붙이는 건 귀여워. 귀여워라는 말을 뭐, 가능하면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좀더 디테일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좋아, 싫어는, 그건 감상 편이 아니, 감상에 대한 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아주 짧은 생각의 발현이지. 예를 들면, 토토로라는 작품 어땠어? 좋았어요 하고 끝이 나면 안 돼요. 나는 좋게 보긴 봤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심화적 의미와 토토로의 디자인 형태와 아이가 겪게 되는 뭐 이야기 구성과 이런 것들이 그 좋은 점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싫은 점은 토토로 싫은 점은 만약에 그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싫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싫은 이유. 그냥은 없어요. 그냥. 그 여기 써서는 안 되는 말에 포함돼야 되겠네요. 그냥. 그냥요. 그냥 나는 그게 그냥 좋아요. 이러지 마세요. 본인 그걸 굳이 설명하려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한번 열심히 파보는 거예요. 그게 일단 분석에 대한 시작이겠죠. 내가 좋다면 왜 좋은지. 본인이 파헤쳐 봐야 되겠죠.
귀여우면 왜 귀여운지. 왜 귀여울까요? 고양이가? 자, 하나, 둘, 셋. 이 사진 보여주면? 10중 8구는? 어우, 귀여워하고 말로 내뱉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귀여운 이유는, 귀여운 이유를 한번 본인이 파헤쳐 보세요. 왜저 이미지가 귀여운지, 왜저 행동이 나한테 귀엽다는 말을 크게 감탄사처럼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지, 그것들을 그냥 그 귀여워하는 감정의 생각으로 넘어가지 말고, 앞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나 영상을 딴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보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1차적으로 그렇게 내가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찾아봐야 되겠죠. 거기서 이번 주에 영상 분석에 과제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이런 어떤 창작물을 비평하거나 분석하는 전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순수하게 만들어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전문적으로 분석하거나 뭐 그렇게 어떤 등재지에 낼 논문을 제출하는 식의 분석된 것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개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선별 이유 중에 1번이 뭐였죠?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분석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다다음 차시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과제로서 그 압박을 느끼면서 과제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 좋아했던 무언가를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분석해보는 재미를 찾으면서 분석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일단 그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다큐멘터리나 CF나 뮤직비디오 어떤 것도 좋습니다. 제일 뭐 분석하기 좋은 것 같으면 영화겠죠. 전체적인 호흡도 길고 선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만약에 그런다면 전체를 다 분석할 필요는 없고, 전체에 대한 줄거리를 본인들이 한번 정리를 해서 써보고, 그리고 그게 본인이 받아들였던 좋은 점과 뭐 부족한 부분들 적고, 그리고 이미지나 사운드 분석, 3차 시대 얘기할 그 이미지에 대한 분석 부분은 전체가 아니라 한 시퀀스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퀀스라는 용어가 생소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영상의 최소 단위는 프레임이죠. 한 프레임.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컷이에요. 카메라가 돌고 그 다음 컷까지. 그 다음이 시퀀스죠. 그 컷들이 모여서 한 단락을 이루는 거예요. 그 공간으로 잘리기도 하고, 내용상의 문단으로 자르기도 하죠. 보통은 씬, 시퀀스, 공간을 뭐 보통 얘기하기도 하죠. 지금 여기서 인강을 찍다가 내가 저기 1층 응접실이나 아니면 뭐 밖에서 찍게 되면 그 씬이 바뀌는 게 되겠죠. 시퀀스가. 그러니까 한 시퀀스 정도를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쪽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자, 그럼 이번 차시에서는 이야기에 대한 분석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초중고 학교 의무교육 내내 줄거리 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소설을 읽던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겪던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표현하는 거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놉시스가 있고, 플롯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로그라인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건 나중에 자세히 또 공부하기로 하고,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로그라인입니다. 로그라인. 내가 좋아하는 이 선별해서 분석할 이 작품에 대한 1차적으로는 로그라인. 로그라인은 뭐냐면 그 작품을 받아들이는 보는 사람, 그러니까 만들 사람이 제작자에게 꾸며서 하는 얘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지 않냐?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한 문장이죠. 그때 좀, 그 얘기도 좀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본, 선별한 그 분석할 작품을 한 줄로 표현하는 거예요. 라인 한 줄로. 한 문장으로. 거의 한 문장이나, 긴 많게는 두 문장? 가능하면 한 문장으로. 어떤 걸 예를 들수 있을까요? 아마, 뭐, 작품의 질을 떠나서, 뭐, 최근에 보기도 했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미지 분석에서 많이 예시들, 뭐, 나는 전설이다라는 영화를 예를 들자면, 한 줄의 로그라인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바이러스 연구를 하는 군인이자 과학자 네빌. 그는 좀비가 된 세상에서 뉴욕에서 홀로 살아남아 연구를 계속하는데.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연구를 계속하는데 그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보고 싶고 만들고 싶게 얘기하는 게 로그라인이 될 거예요. 자, 줄거리라 하면 그렇게 어떤 그럼 미끼 같은 요소가 전혀 없이 그냥 나름대로 그 이야기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류 멸망 후 군인이자 과학자인 네빌 홀로 살아남는다. 그는 3년간 홀로 뉴욕에서 뭐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 실험을 유지하고 있다. 뭐 지독한 외로움 하에서 뭐 유일한 동반자인 샘인가? 뭐 강아지 그 반려견과 함께 외로움과 뭐 바이러스와 외로움에 대적해 홀로 싸우고 있다. 뭐 그러던 어느 날뭐 사고로 인해 좀비 그 워커들에게 유일한 가족인 샘을 잃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는 순간, 뭐 그가 매일 희망을 걸고 하던 방송을 들은 뭐 어떤 두 인간에게 뭘 받고 이렇게 쭉쭉 얘기하는 게 줄거리가 되겠죠. 그럼 플롯은 또 다른 줄거리가 되겠죠. 뭐 플롯이라는 건또 다른 뭐 이건 지금 스토리텔링 수업이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요구한 건그 로그라인과 줄거리 정도가 되겠죠. 근데 아마 익숙치 않을 거예요. 그렇게 뭔가를 보고 그렇게 정리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감상하는 수준은 엄청나게 높지만 그 감상을 하고 이렇게 문장 문장으로 물리적으로 뭔가 남겨놓지 않으면 감성들이 날아가 버려요, 머릿속에. 그래서 요소요소들을 다 읽고 얘기를 그 감흥을 받고 나한테 잘 맞는다, 안 맞는다, 좋은 요소들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데 이게 문서화라든지 아니면 머릿속에 정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 좋은 보석들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다음 주까지 제출할 페이퍼를 만들 때, 아까 얘기한 로그라인이나 줄거리나 이런 걸쓸때 쉽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자면,
전체 이야기를 듣고 보고 읽고 문장을 만들기 전에 한번 단어들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면 흥부와 놀부라는 동화책을 쓴다고 그 줄거리나 로그라인은 여러분들이 쓸수 있겠지만 거기 도달하기 전에 시작할 때 단어를 생각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뭐 대부분의 전래동화가 그렇지만 권선징악, 형제애, 욕심, 선함 뭐 이렇게 문장 단어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를 읽고 그 단어들이 들어갈 수 있게 줄거리를 써보고 그 줄거리를 여러 번 읽고 줄거리 자체도 여러 번 탈고를 해야 되겠죠. 글이라는 건한 문장도 마찬가지지만 일기가 아닌 이상 최소 3번 이상의 탈고는 거쳐야지 딴 사람들이 읽었을 때 수긍할 수 있는 문장이 되죠. 한번 다시 얘기 각설하고 단어를 선별해서 줄거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그리고 자랑할 만한 요소들을 강조해서 한 문장으로 로그라인을 탁 써보는 겁니다. 가장 키워드가 되는 그러니까 단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뭐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감상한 작품에 대한 단어들 모으고, 그다음에 그 단어들이 들어가게 내가 감상한 그 작품의 긴 이야기를 한번 나열해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작품 보고 줄거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제작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작품을 뭐큰 자본을 들여서 만들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줄을 써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한테 추출할 페이퍼에. 그러려면 여러 번 봐야 되겠죠? 작품 자체를. 그 이야기 구조도 여러 번 봐야지 보면 볼수록 재밌는, 쓸만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거기는 이제 이게 이 작품이 재밌는 이유, 장점들에 대해서 또 나열해 주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메멘토 같은 경우는 그런 특징점이 거꾸로 돌아가죠. 시퀀스가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주인공이 과거를 추적하는 그 방식을 영화적인 요소를 썼죠. 뭐 그런 것들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작품을 분석하는 게 어쩌면 지금 펜을 잡기 전에는 가볍게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적으려면 어떤 것도 거기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그게 좀더 유지돼서 가볍게 쭉쭉쭉쭉 썼는데 다음날 다시 읽어봤더니 오그라들고 힘든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게 근육 쓰듯이 머리를 써서 어떤 걸 창조하는 것도 트레이닝의 일부예요.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죠, 당연히. 단 제일 위험한 건 아우, 모르겠는데 하고 검색하는 거예요. 네, 어떤 컨텐츠든 요즘에 검색하면 그거에 대한 리뷰나 뭐 정보 같은 게뭐 순식간에 나오니까 그런 걸 참고하는 건 좋은데 내가 느끼는 감정까지 그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좀 서툴거나 뭐, 부족해도 좋으니까, 본인이 감상한 대로의 그걸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장이 거칠어도 좋으니까. 그렇게 여러 번
하면서 뭐 다른 어떤 작품도 검색해서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다음 주까지 제출할 여러분들이의 분석평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 작품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베스트 작품인 거잖아요. 그걸 본인의 생각을 적어보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의 리뷰를 가능하면, 아직은 참고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 본인이 쓸 거면은 그런 참고 없이 분석을 해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